노노마마 강설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은 제12강 제1권 학이편 15장 16장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 학이편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본 문장 다시 한번 보고 해석하겠습니다. 자공이 왈 빈이 무첨하며 부이 무교하면 하여하니 있고 자왈 가야나 미약 빈이락하며 부이 후레자연이라. 예, 지난 시간 여기까지 봤지요. 자, 이번 시간에 자공이 왈 쉬운 여절 여차하며 여탁 여말하니 기사 지위 여인저 자왈 사야는 시 가여 언시 이로다 고제왕이 지레자 온녀. 자, 밑에 문장에서요. 여절 여차 여탁 여마 같을 여자가 네번 나오는데요. 여절 여차 갈 끊고 끊을 절자죠. 끊고 가는 거 이런 것은 바로 상아 코끼리 뿔이나 뼈 그다음에 뿔 짐승의 뿔 같은 걸 이제 끊어서 갈아 가지고 어떤 그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여타겸아 쪼고 가는 것, 쪼고 가는 것은 바로 옥이나 돌을 주워서 갈아서 작품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이 여타겸아를 보면은 얘기에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옥불타기면 불성기하고 임불악이면 부지돈이라. 예. 옥은 쪼지 않으면 기물을 그 그릇을 이룰 수가 없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이게 천학입니다. 성인지학을 배우지 않으면 부지돈이라. 그 진리를 알수 없는 것이니라. 사람 살아가는 길을 알수 없는 것이니라. 이런 말이 있지요. 그래서 옥불타기면 불성기하고 임불악이면 부지돈이라. 우리가 이제 학교에 학생들에게 그 공부를 하는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 문장들을 다 액자에 넣어서 이렇게 붓글씨로 써놓은 걸 많이 볼수 있을 겁니다. 절차탕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진짜 그 끊임없이 자기를 갈고 닦아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차탕마 네 마디를 저는 또 사상인의 마음으로도 이해해 볼수 있겠습니다. 끊을 절자 태양인 그 날카롭게 그 절단하는 그런 아주 날카로운 마음이라면 갈 찰자 가는 것은 매끄럽게 부드럽게 갈잖아요. 소민들의 어떤 그런 섬세한 마음 또 쫄탁자 소양인들의 그 톡톡 튀는 마음 쪼는 마음 또 툭툭 자극하는 이런 그 소양인들의 마음 그 다음에 갈맞자 예 이건 태어민들이 뭘 끝까지 갈아서 책임 있게 하는 그 모습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끊을 절자하고 쫄탁자는 양인적 음이라면 가는 것은 음인적 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기 그 갈맞자에 여기 부끄러워할 숫자가 있거든요. 여기에 수호지심, 은대, 여기에 소음이라고 관계되어서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그 고제왕이 지뢰자 할때 왕래, 우리가 이걸 왕은 지나간 그러니까 과거, 래는 오는 거니까 미래, 이렇게 과거와 미래로 해석하는데 사실 그 주역에서 왕래라는 것은 왕래불입니다. 가는 것이 오는 것이고 오는 것이 가는 것이라는 어떤 심오한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왕래의 문제는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경의 여절여차 여타겸아라는 구절이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대학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오고 있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운 천피 기우콘대 록죽 아로다. 유비 군자여 여절여차하며 여타겸하라 설레 한내며 혁해 헌내니 유비 군자 종 불가 헌내라 하니 여절여차자는 도학이하여 여타겸하자는 자수야요 설레 헌내자는 준율야요 혁해 헌내자는 위의야요 유비 군자 종 불가 헌내자는 도 성덕 지선을 민지 불능 망이 아니라. 예. 시경에서 말하기를 볼참자 저
기수의 모퉁이를 기수 그강 모퉁이를 보건대 록주 예 푸른 대나무가 아 아름답구나. 유비군자여 문체 있는 군자여 아 진짜 멋있는 군자여 여절여차 아 끊는 것 같으며 가는 것 같으며 또 쪼는 것 같으며 가는 것 같은 것이라. 설해 한해여 설레는 면밀하면서 어떤 주밀하면서 한해 강직한 것 같으며 혁해 빛나는 것 같으며 헌해 점잖은 것 같으니 유비군자 종불가헌녀라 문체 있는 군자여 마침내 헌 잊지 못하는 것이라 하니 여절여차자는 도학이라고 하고 또 여타겸하자는 자수야요 스스로 닦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설레 한내자는 준율야요 엄숙하고 규율이 있는 것이고 혁해 헌내자는 위의야요 위엄과 거동이 위가 있는 것이고 유비군자 종불가헌내자는 도성덕지선을 성대한 덕과 지극한 선을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능히 잊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여기서 성덕, 덕이 나왔죠. 덕이 나오면 이제 사덕, 네 가지 덕을 말한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 시경의 구절도 다네 마디로 되어 있죠. 여절여차, 여타겸하, 설레한내, 혁해헌내. 하나, 둘, 셋, 네 개이면서 둘로도 나누면 같을 여자가 네 번. 여절여차, 여타겸하, 설해헌내. 어조사 했자요. 설해한내, 혁해헌내가 네 번째요. 점잖을 헌자는 태음인, 빛날 혁자는 태양인. 이 강할 한자 이것은 소양인 슬래는 바로 주도면밀한 소음인 요도 소음인 소양인 그 다음에 요거는 태양인 태음인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또 도학과 자수와 준율과 위의도 네 마디죠. 위의는 태음인 인격자 자수는 소양인 인격자 도학자는 태양인 인격자 준율은 소음인 인격자 이렇게 해서 네 마디 사덕의 마디로서 사상인의 마음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이편 16장 문장 보겠습니다. 자왈 불안인지 부지기요 환불지인이 아니라 함부지인이 아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않고 사람을 알지 못한 걸 근심하는 것이니라. 지인을 하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느니라. 환부지인년이라. 예, 여기서 이제 지인이 나오죠. 이 직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걸 근심하지 않는다. 학이편 첫 번째 문장 나왔잖아요. 인부지 불운이면 불효군조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또한 분자가 아니겠는가. 그 부직이지며 부직입니다. 그리고 지인이 나오지요. 그래서 학이편 읽은 학이편은 시 학이 종지인야라. 그러니까 학으로 시작해서 지인으로 마치는 거죠. 지인으로 마친 거는 학이편만 그런 게 아니라 논의 전체가 그랬잖아요.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죠. 부지언이면 무지지인야라.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 무의지인야 사람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지언, 천언,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지인은, 유학의 내지는 핵심적인 또 하던데요. 서경에 보면은 지인적 철, 안민적 해니 이런 말이 있죠. 지인. 사람을 아는 것이 바로 밝음이고, 백성을 편안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다. 이 철자는 그대로 우리가 말한 철학이죠. 제가 공부하고 있는 철학은 사실은 지인, 사람을 아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람을 안다는 것은 사람의 육신을 아는 게 아니고, 사람의 근본, 본성을 깨우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이면서 또 지인은 제가 설명드렸지만,
내 마음을 아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나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이 한 마음인데, 그한 마음이 바로 하늘의 마음인 것을 아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밝은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철학을 하는 이유 아닌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기편 마치겠습니다.